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냥 뭐 밥 먹고 뭐 돈 벌고 뭐 이렇게 이제 사는 게 그것만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삶의 목적이라는 게 있으면 좀 더 이제 이렇게 힘차고 활기차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도 이제 몇 년 있으면 나이가 이제 60이 되죠. 그래 제가 내 삶의 목적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인산 김일훈 할아버님의 그 책 중에서 나오는 문장인데 제가 그 문장을 듣고 야 정말 이게 내 삶을 정확하게 표시한 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먼저 한번 제가 읽고 바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병원이요 사람마다 명이라 부모가 자식의 병을 고치고 자식이 부모의 병을 고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어라. 이건 이제 인산 김일웅 할아버님의 글이지만 이제 저희 그 삶의 목표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방송에서 자주 이걸 읽을 생각입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저도 뭐 잘 쉬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추석 연휴 잘 보내셨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내려니까 또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짧은 방송 하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다 건강하기를 원하죠. 네, 건강하게 살고 병 안 걸리고 이렇게 행복하기를 이제 일단 몸이 아프면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병에 대해서 또 건강상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알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설사 또 모른다 그래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그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이런데 모든 정보가 사실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TV만 켜도 내내 그냥 뭐 먹으면 몸에 좋다, 뭐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그것도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다 나와가지고 세세한 설명까지 모조리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우리가 뭘 몰라서 또 물 게 없어가지고 건강 안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건강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많은 조건들,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건강 안 하다는 거 이걸 우리는 먼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 아는 사람 중에서 이제 몸무게가 140kg 조금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저는 그래도 뭐 한때 107kg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내보다 더 뭐 이랬죠. 제가 그 옆에 있으면 이제 좀 왜소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140kg가 넘어가는 그분이 3년 만에 살이 쏙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제 아주 건강하게 된 거죠. 한 50몇 킬로 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90몇 킬로 된 거죠. 근데 도대체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지난 3년 동안 풀맛 나는 주스를 매일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풀맛 나는 주스라고 그러면 우리 한때 막 유행을 했잖아요. 녹즙. 네, 녹즙을 매일 하루에 뭐 6잔씩 내가 먹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풀맛 나는 주스 매일 한번 먹어보십시오. 입에서 풀 냄새 납니다. 풀풀풀풀 해가지고 막 도저히 뭐 이렇게 뭐 한두 잔 이렇게 먹는 거는 몰라도 그걸 3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들이 먹으려 해보십시오. 고역입니다. 저도 뭐 한때는 이제 먹어봤는데 한 달 이상을 못 먹겠더라고요. 조금 먹고 나니까 막 정말로 막 특히 그 풀맛 나는 그 주스 중에서 이제 당근 주스가 있습니다. 당근. 근데 당근을 매일 갈아가지고 처음에 한 일주일은 맛있어요. 근데 일주일 뒤 되면 몸에서 당근 그러니까 당근이 내 몸이 당근이 된 것 같아요. 몸에서 이제 당근의 그 약간 이제 불그스름한 그게 뭐 이런 이제 속옷에 막 묻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 속옷이 당근
물들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달 정도 먹고 나니까 막, 이제 도저히 이제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거 한 3년 먹으면 몸에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 안 먹죠.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되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건강 상식을, 여러분들이 3년만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다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물이에요. 예, 맹물입니다. 이제 맹물에다가 발효식초를 타죠. 이제 요거는 아로니아 발효식초입니다. 자, 아로니아 발효식초를 여기다 이렇게 조금 타요. 아주 조금 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요즘 치과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홍화씨가 이제 뼈에 좋다고 그러니까 홍화씨 식초를 이제 조금 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즘 새로 나온 거죠. 유원 플러스균. 예, 유원 플러스균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씩 탑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저어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걸 먹는 거는 이렇게 이제 한 잔, 일단 이제 원래는 이거 원샷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방송을 실패해가지고 앞에 원샷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조금만 먹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건 촬영하다 보면 한 대여섯 번 실패해요. 실패하고, 그리고 뭐 대여섯 번 원샷 하다 보면 뭐 한 두세 시간 만에 이거 뭐 다섯 잔씩 여섯 잔씩 이렇게 막 먹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오늘은 이제 쪼매쪼매씩 먹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이제 미생물 이야기 하려는 거죠. 뭐 이제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이제 뭐 건강 뭐 하면 건강해진다 뭐 어쩐다 이제 이런 말은 뭐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못하는데 미생물이 인간의 건강에 인간의 몸뚱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한테 미생물이 있어 이러는데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엄청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입안에도 많은 미생물들이 있고 코에도 눈에도 귀에도 그리고 뭐 심지어 이 발꿈치에도 여러분 안에 뱃속에는 뭐 더 많은 미생물들이 있죠. 최고 많은 데가 내 장입니다. 소장, 대장 이런데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발밑에도 있고 뭐 모든 계단이라든지 뭐 구석구석에 미생물이 없는 데가 없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어찌 보면 이제 미생물하고 공존하는 함께 사랑하는 그런 생명체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생물하고 공존하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이제 제가 방송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집집마다 모두가 병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집집마다 병원이고 사람마다 다 명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아프다고 그러면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을 고치고 자식이 또 부모의 병을 고치는 그런 세상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야, 너 그거 저기 의료법 위반 아니야 이러는데 이거 가지고 영업하면 안 돼요. 영업하면 안 되고 자기가 먹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상관없죠. 네, 그거는 법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의료법으로 뭐 다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면 제 어릴 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막 먹성이 좋아가지고 뭘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애들이 뭐 많이 먹고 나면 밤에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프고 나면 이제 엄마가 배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연탄 화로불 있죠. 네, 이렇게 화로에 보면 그 뚜껑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수건으로 접어가지고 이제 배에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해주고 그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배도 만져주고 엄마 손은 약손 이러면서 만져주고 하는데 그러면 어머니 따지면 그것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어머니 따지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다 의료법 위반이죠. 그래서 내가 내 건강 지키고 내가 내 가족
건강 돌보고 하는 거는 그거는 법하고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법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물론 여러분들이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뭐 몸이 진짜 병들고 아파가지고 암이 걸렸다 이러면 당연히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서 조금 아픈 거 가지고 병원 가고 조금 그한 거 가지고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얼마든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그 살 수 있다. 지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은 이제 미생물을 하고 영양을 많이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마음의 영양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면 속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불편해지죠.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이 아프다가도 뭐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거는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미치는 시간,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싸우고 있어요. 막 이제 부부 싸움이라는 게 원래 좋을 때는 막 한없이 좋은데 나쁠 때는 왼수가 따로 없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띵동 하면서 누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군대 간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엄마의 표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는 신랑하고 싸운다고 뭐 완전히 험악해가지고 뭐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런 표정이었는데 첫 휴가 나온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표정이 어떻게 되죠? 확 바뀌어버립니다. 세상 조금 전에 언제 싸웠냐는 식으로 얼굴이 완전히 행복으로 바뀌어버리죠. 이만큼 마음은 빨리 바뀌고 또 그 바뀐 그 마음은 몸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학문이 이제 양자물리학 뭐 이런 게 있어요. 양자물리학. 근데 저도 이제 양자물리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제 조금 책을 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양자물리학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신 없습니다.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양자물리학이나 그다음에 전자 뭐 이런 게 세상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 여러분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자라는 게 있다는 게 TV 있죠. TV 브라운관에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그게 전자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이제 텔레비를 볼 때는 화면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화면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전자가 일정한 시간에 깜빡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나의 그 점이 그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촘촘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화질이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이게 좀 뜨문뜨문할수록 화질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요즘 뭐 HD인가 뭐 그거는 이거 TV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만큼 이 전자 그 깜빡이 넣은 게 촘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 안에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많아도 실제 화면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쥐는 쥐대로 그것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 우리 눈이 그걸 보고 움직이는구나. 우리 눈이 그걸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그 자리에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제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 전자가 그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헷갈리고 정신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TV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걸 어떻게 알아? 마음이 눈에 보여? 마음을 잡을 수 있어? 마음을 꺼내 봐. 아니 그냥 안 보입니다. 잡을 수도 없고 뭐 꺼낼 수도 없죠. 그 존재가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따라 끝없이 만들어지는 그 마음의 그 작용 따라 우리 몸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 미생물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 우리 인체에는 여러분들이 요즘 텔레비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시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인체에는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미생물, 사람한테 이로움을 끼치는 미생물, 그리고 중간자 미생물이 있다 그러는데 이
해를 끼치는 것과 사람한테 이익을 끼치는 이 미생물들이 서로 공존, 사이좋게 적당할 때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이게 많아지거나 하게 되면 그때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끝없이 여러 그 환경, 그다음에 여러 조건, 우리가 먹는 음식, 그 이런 조건, 그다음에 마음의 조건, 그리고 미생물들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끝없이 몸뚱이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한시도 안 편한 게 우리 또 사람의 몸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목이 마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끝없이 이제 외부 아니면 내부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 몸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대응하기가 쉽죠. 마음을 잘 이해하고 내 몸뚱이 반응을 잘 이해하고 미생물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과 그다음에 미생물의 그 역할들, 그다음에 우리 몸의 그런 역할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당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심하면 이제 병들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체 해봤자 안에 오장육부밖에 더 있습니까? 오장, 장기 오장하고 육부 요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또 뭐 이거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의사들처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원리만 우리가 알아도 그 저 어지간한 거는 얼마든지 음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음식 해봤자 우리가 맨날 먹는 게 음식이에요. 그리고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안 빠지고 맨날 먹는 게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도 나름대로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운, 또 도대체 음식을 어떤 기운으로 분류하는가. 또 우리 인체도 아까처럼 이제 양자 물리학처럼 외부의 그 영향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영향을 도대체 어떻게 표시해 놨는가. 그게 어떻게 이렇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런 몇 가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도 얼마든지 이제 그걸 보는 그런 시각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탐험가 있죠. 탐험가, 모험을 찾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런 이제 땅을 찾는 탐험가들, 그 사람들은 이제 미지의 세계를 찾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탐험가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우리가 그냥 찾고 우리가 보고 하는 그거하고 탐험가들이 보는 그 시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어떤 사람이 막 그 남극이나 북극을 탐험을 해요.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추운 데 가가지고 왜 그 고생을 하니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찾는 게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어떤 사람들은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막 이런 거 오릅니다. 아니 그 위험한 산을 왜 그 돈 들여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가니? 그 사람들은 또 거기를 가는 그 시각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생물을 가지고 건강을 그거 할 때 그걸 보는 시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 눈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아웃라인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들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죠. 이제 요거는 이제 황사람 박사가 이제 강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요렇게 온 데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다녔었습니다. 강의를 다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강의를 거의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 주업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요런 거를 이제 강의를 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일이다. 예, 황사람 박사는 제 와이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들 하는 게 이제 교육을 하고 나면 이제 발효 교실이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발효 음식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체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음식을 이제 요거는 이제 목기운을 가진 음식, 이거는 수기운을 가진 음식, 이거는 뭐 화기운을 가진 음식, 이거는 금기운을 가진 음식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먹어야 되고 뭐 저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전시를 하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하고 또 하는 게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100가지 식초, 이제 식초도 식초 안 되는 게 없다고 보면 돼요. 오만 때만큼 전부 다 식초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식초를 이제 체질별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시하고, 이제 또 발표하고, 그리고 또 판매가 되면, 뭐 조금, 뭐 수입도 생기면, 저희들이 불이익을 돕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요것도 이제 황선아 박사는 이제 강의하는 거네요. 네, 자, 요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이런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모든 교육이 거의 지금 멈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 그 강의를 이제 많이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그 강의의 그 효과가 이제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지금 거의 다 갖췄습니다. 이제 다 만들고 막 그랬는데 이게 한 10일 정도 됐어요. 10일 정도 이제 됐는데 이제 아직 이제 조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익숙해지면 앞으로 이제 비대면 강의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추석 쉬고 황선아 박사가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인사도 할 겸 직접 강의하는 이제 그런 영상이 그런 기회가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제일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미생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미생물을 상상을 하고 미생물은 이렇다 저렇다 아니에요. 미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뚜렷한 자기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은 이렇고 저 미생물은 저렇고 분명한 그런 성질들이 있고 이 미생물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저 미생물들은 저런 걸 싫어하고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 그 실제 수업에서는 이걸 전부 이제 발효한 그 결과물을 미생물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카카오톡으로 요즘은 이제 카톡으로 막 이런 영상을 다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카톡으로 이제 영상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떤 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상 인삼을 발효를 했다 아니면 내가 홍화씨를 발효를 했다 아니면 내가 포도를 발효했다 내가 사과를 발효했다 그러면 그 미생물들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제 그 이제 포도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그 미생물들 세상 인삼하고 반응하는 미생물들 뭐 보리 세상하고 반응하는 미생물들이 다 다릅니다. 또 특히 그 아로니아하고 또 발효 반응하는 그 미생물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현미경으로 전부 촬영해서 요즘은 뭐 워낙에 스마트폰이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카카오톡으로 싹 다 전송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내 몸에 있는 미생물들은 끝없이 영향을 받는 데였습니다. 마음의 영향,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의 영향, 그 다음에 기운의 그런 영향들을 받는 데였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영향, 그 다음에 기운의 영향, 그 다음에 뭐 이런 물질의 영향, 그걸 도대체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해놨어? 이러는데, 그 우리 조상들이 조금 선명하게 그리고 또 뭐 확실하게 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니 음양오행입니다. 음양오행 사주팔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간단하게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분 이제 제가 막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양오행입니다. 음양오행 사주팔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간단하게 자 이렇게 사주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이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지금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그 유명한 이제 사주팔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자 제가 한번 요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 사람의 사주팔자예요. 자 이제 요렇게 지금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요게 사주팔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1912년 여기 보니까 1912년 12월 14일 해시니까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몸에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내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뭘 좋아한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실제 지금 현대과학이 미생물들 이제 현대과학이 미생물들을 뭐 분류를 했다 어쨌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분류가 거의 1%도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미생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라 그래도 실제 미생물에 대해서 1%도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현대과학 그 다음에 뭐 생명공학이 미생물에 대해서 지금 끝없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거의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주가 뭐 넓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데도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사실은 얼마 없잖아요. 그리고 미생물의 세계가 아무리 작고 뭐 어쩌고 해도 인간이 미생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정말로 쥐꼬리만큼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거를 이제 인체를 갖다가 목화토금수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사람이 이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이제 목기운을 얼마만큼 화기운을 얼마만큼 수기운을 얼마만큼 이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음식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따뜻한 게 필요하다, 뭐 차가운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음식을 이제 보통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이제 7대 3 이걸 많이 주장합니다. 이제 필요로 하는 걸 한 7 정도. 그러니까 많이 먹고 그다음에 골고루 한 3 정도 먹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요거를 한번 더 풀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이제 임자 이 시커먼 게 이게 수예요. 수. 그러니까 이제 수는 차가운 거, 어둠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온데 차운 거밖에 없어요. 이 수 이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나타내는 거는 갑목이에요. 나무가 한 그루 떡 있는데 그 옆에 을목 또 나무가 또 있어요. 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꽃이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니 자월이니까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에 임수가 옆에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눈보라가 막 치고 있어요. 한겨울에 막 눈보라가 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나무가 하나 딱 있고 얼어 죽기 직전이죠. 그 옆에 그 나무를 감고 있는 이제 칠넝쿨이 하나 딱 있어요. 그 나무와 칠넝쿨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지경이죠. 네, 얼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리고 뭐 불이라고는 지금 막 더 이제 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는데 이제 가만히 또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저기 37부터 병화가 여기 나타납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47부터 위에도 불, 밑에도 불, 52에도 불, 뭐 이렇게 또 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7부터 이 사람이 막 불이 나타나요. 그러면 요 나무는 그때부터 좀 살살살살 생기가 돈다.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발효, 미생물, 그 다음에 음식에 싹 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는요, 지식 융합의 세상입니다. 현대는 지식 융합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떤 지식을, 어떤 학문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40년, 5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개인이 40년, 50년 하나의 지식을 이제 연구하고 정립을 했다. 그리고 다른 거 쓰려니까 또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40년, 50년 연구하고 정립했다. 그러면 80년을 공부하는데 죽기 전에 발표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걸 조상들이 이렇게 개발을 해놓으면 그걸 빨리 이렇게 배우는 거는 만들어 놓은 걸 학습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음식도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뭐 저기 식품 도감 그런데 보면 이제 이 음식은 찬 음식이고 이 안에는 어떤 성질이 있고 뭐 저쪽 전부 다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그 약초 있잖아요. 뭐 그 시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그 저 요즘은 약용식물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뭐 반야편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그 성질들이 다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책으로 뭐 수십 권이 아니고 수백 수천 권이 이미 다 나와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물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봐서 한글로 되어 있고 조금 그림이 많고 사진이 많고 이렇게 쉬운 걸 사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뭐 돈도 얼마 안 합니다. 뭐 기껏하면 몇만 원 하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아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이걸 도대체 내가 이걸 왜 배워 이러는데 자 여러분들이 뭘 해도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 내가 기준이 없으면 도대체 이걸 내가 이제 응용을 하려고 그러면 올해는 내가 또 어떻고 내년에는 어떻고 뭐 이렇게 이제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 그냥 방향을 모르잖아요. 뭐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남으로 갈지 방향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방향을 아는 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제 이걸 가지고 내 기준을 잡고 방향을 잡자는 거죠. 방향을 잡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 그거는 이미 식품도 다 이제 어떤 성질이고 어떤 기운이라는 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이제 그걸 그냥 먹는 것보다는 발효를 해서 먹으면 좀 더 맛있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장기간 발효를 하게 되면 그 보존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걸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내 건강도 내가 지킬 수 있고 내 가족 건강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죠. 이걸 저는 하자 배우자. 그리고 이제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요즘 우리나라 이제 의사 정부에서는 의사 숫자 부족하다고 뭐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사들은 뭐 안 돼 지금 해도 충분해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 병원 가보면 거기 의사 선생님들은 바빠요. 예, 굉장히 바쁘고 특히 대학병원이라든지 좀 유명한 의사한테 가면 아니 10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뭐 가자마자 그냥 뭐 그러니까 한 시간 기다렸다가 가자마자 뭐 잠깐 이야기 듣고 그냥 와야 됩니다. 줄을 헝그뜩 세워놓고 이제 그 간호사들이 부릅니다. 누구 해가지고 가서 그냥 30분 한 시간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조금 유명하고 강한 사람들은 눈 바빠가지고 어떻게 사람 병을 하다가 10분 이야기 듣고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보통 환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의사 앞에 가면 자기가 어디 아프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굉장히 감정적이 됩니다. 감정적. 우리가 감정적으로 뭘 이야기하면 의사 전달을 잘 못하죠. 약간 과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허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그 환자의 병을 진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진단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성적이 돼버립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자들은 감정적이 돼가지고 의사한테 막 거의 이렇게 저기 아기가 엄마한테 그래서 이렇게 막 사정하듯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의사들은 아주 엄한 학교 선생님처럼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니까 감정적이 되면 안 되니까 아주 이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핀트가 어긋나는 겁니다. 그것도 10분 만에. 10분 만에 딱 병을 진단하기 거의 신호의 경지죠. 예, 그래서 신호의 경지가 아니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제 그때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서울인가 뭐 경기도인가 어디에 이제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인공지능 의사가 들어왔답니다. 인공지능 의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병원을 이렇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린대요.
그것도 나는 지금 뭐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제 인간 의사가 이거 저기 그거 하고 해야 되지. 왜 인공지능이 그걸 하는지 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직 한 건 아니고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할 때 환자들이 당신은 인공지능 의사의 그 처방전을 따르겠습니까? 인간 의사의 처방전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환자 90% 이상이 나는 인공지능 의사의 처방을 따르겠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의사가 환자한테 신뢰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사가 실력이 없다 그게 아니고 의사의 오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진율. 근데 그 오진율이 아까 말했듯이 의사는 병을 진단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성적이 돼야 되고 환자는 지가 아픈 걸 호소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감성적이 되죠. 그러니까 이성하고 감성하고 절대 이게 맞을 수가 없죠. 예, 핀트가 결국 어긋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오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다 필요 없어요. 예, 다 필요 없고 전 세계에서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결과들을 다 해가지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오진율이 거의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인간 의사들보다는 훨씬 더 오진율이 이제 없다 보니까 환자들이 인공지능 의사를 선호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생각도 합니다. 자,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무슨 약 먹어야 된다, 인공지능처럼 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그 TV에 나오죠, 김사부. 뭐 김사부처럼 이 아픈 사람들, 환자들, 이제 환자들이 자기 이 환자들은 지 아프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막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충분히 들어주고 그다음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어깨를 다독끼리 주고 이런 이제 그 이제 김사부 같은 그런 의사, 옛날에 허준 쌤 같은 그런 의사, 이런 의사들이 아직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하나 볼 때마다 전 돈 얼마인데, 저는 돈 얼마인데 이렇게 보는 의사는 거의 없겠죠. 네, 아직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은 결국 이제 인간의 그 감정, 그다음에 인간의 그 정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기 살아가지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행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발효를 하면서도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이제 이 유언 플러스균 엄청나게 좋은 균이죠. 예, 이게 뭐 굉장히 뭐 좋다는 거는 뭐 뭐 좋다는 거는 우리가 파는 거니까 내가 좋다는 거고 뭐 써본 사람이 좋다 하면 뭐 그건 더 좋은 거죠. 예, 그런 저희들이 이제 쭉 실험해 보니까 참 발효도 잘 되고 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나쁜 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쭉 이제 판매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정말 이제 이거가 참 발효가 잘 될 거야. 그리고, 이거 발효해가지고 이제 나도 아주 이렇게 잘 먹고 또 내 남편 또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내 자식들한테도 이런 걸 좋은 걸 해줘야지. 이렇게 이제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발효를 하면 발효가 당연히 잘 됩니다.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이런다고 되겠나 내가 이거 참 뭐 사과 해보기는 했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미생물들도 생명이에요. 네, 생명이다 보니까 지도 기분 나빠서 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지를 좀 이렇게 알아주고 뭐 이렇게 좋다 해주면 이 미생물도 생명이니까 신이 나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 열심히 일하는 게 발효 잘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거는 발효가 되긴 되는 근데 좀 삐릿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삐릿하게 이렇게 발효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제 감정이란 게 있죠. 그래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뭐 저는 이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가 기분 나쁘면 안 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원래 부산 사나이들 그다음 경상도 남자들이 이제 조금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 이제 띡띡거리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뭐 어쩌겠습니까? 뭐 내가 서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좀 더 싹싹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는데 이 경상도에 있다 보니까 한 번 이 딱 타고난 그런 기질들 이런 거는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그냥 막 넘어가기가 못해서 조금 방송을 좀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설 연휴 끝나고 평일날 한 번 정도 이제 황사람 박사께서 직접 이제 이 방송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유튜브에서 실시간 채팅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뭐 질문 같은 걸 남겨주시면 황사람 박사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뭐 여기 회사 대표로 돼 있고 해도 사실은 얼굴 마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뭐 아는 게 없어요. 이제 옆에서 이제 뭐 황사람 박사랑 같이 늘 있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좀 어깨너머로 추워들은 게 좀 많아가지고 뭐 아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실제 이제 오리지널은 황사람 박사죠. 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시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막 강의를 억수로 많이 다녔었습니다. 막 굉장히 옛날에는 이제 많이 다녔는데 그 이제 요즘은 제가 많이 다녔는가 또 여러분들이 안 보면 모르죠. 요즘은 이제 봐야지 이제 그게 되니까. 자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강의를 이제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이 황사람 박사가 이제 강의할 때 그 옆에서 이제 사진 찍고 뭐 운전하고 짐 들고 뭐 그런 일을 이제 주로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매니저고 뭐 나쁘게 말하면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되게 많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다녔죠.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봐야지 뭐 사람들이 이제 안다고 그럽니다.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강의를 쭉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다녔죠. 이게 해양 수산청 인력 개발원. 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도 가고 뭐 공무원 교육원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연수원 공무원 교육원 뭐 기업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데 무지 많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뭐 강의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이제 이게 또 정부 시책이에요.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 정부 시책 따라 하면 좋습니다. 저는 뭐 그 원래 선진국일수록 정부 국민들이 정부 시책을 잘 따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시책이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많이 그거하고 온라인으로 인공지능으로 뭐 이런 걸 이제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모든 시스템들을 이제 그쪽으로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비를 많이 저희들이 갖췄습니다.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몸에 이렇게 쫙 익으면 좀 더 저희들이 이제 1대1로 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도 앞으로 다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한참 공부하면 돼요. 예, 보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막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막 그거 하고 이제 요런 이제 그런 시스템들도 곧 다 이제 이미 다 준비는 다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연습해 가지고 바로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녹화 방송은 좀 하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 이거는 뭐 조금 힘이 드네요. 땀이 뽀송뽀송 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추석 연휴 이후에 또 여러분들 자주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